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칼리 리눅스의 그런 명령어 중에서 저희가 파일의 그런 공간들, 한마디로 사용량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메모리하고 CPU 정도 사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각각의 여러분들이 디렉토리, 이제 저장소죠. 예, 저장소에 어떤 파일 시스템의 그런 저장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을 때는 df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습관적으로 수도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h라고 하는 옵션들을 이제 좀 같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냥 df로 사용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 그다음에 이제 df-h로 하면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h라고 하는 옵션이 이제 도움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휴먼으로 읽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 시스템이나 디렉토리 파일 정보들을 확인할 때 -h라고 하는 옵션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f-h 하면은 위에는 이제 블록 단위로 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것처럼 생기지 않았고 용량들이 좀 이상하죠. 아래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용량들이 사이즈가 메가 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기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요 그런 디렉토리 정보들, 이게 요게 이제 하드디스크 여러분들이 이제 칼리 리눅스가 이제 메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공간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용량들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템프 쪽이나 아니면 관련된 용량들이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치를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눠 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그런 것들을 나눠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 이런 식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노드 형식으로, 우리가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노드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노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각각의 파일들의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담고 있는 그런 객체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객체 유형들을 우리가 아이노드라고 하는데, 메타데이터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어떤 파일에 대한 소유자, 권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수정 날짜 유형들, 뭐 이런 것들 세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일 시스템에서 이 정도의 아이노드의 정보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거기서 풀이한 정보들은 한이 정도 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한 것이 약9% 정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보안 쪽으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다가 이제 보안 쪽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할 때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안 쪽으로 나중에 침해 사고나 그런 것 발생을 했을 때, 혹시나 이제 악성 코드들이 갑자기, 이런 악성 코드도 있거든요. 용량들을 이제 채우는 겁니다. 특정한 파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게 가용성들을 어떻게 보면 훼손하는 이러한 것들의 악성 코드들이 이전에 이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갑자기 특정 디렉토리에 사용량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거나, 갑자기 그 전보다 뭔가 좀 이상한 게뭐 어떤 공간들이 좀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이 df라고 하는 명령어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스크립트로 다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쉘 스크립트 같은 경우나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df 명령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명령 같은 경우, 네스테트 명령 같은 경우들, 이런 여러 가지들 항목들을 한 번에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전에는 이것들을 좀 이제 의미들을 아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에 또 사용 용량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요거는 이제 디스크라고 하지만 각각 디렉토리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에 du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du요. 이렇게 하면은 뭐 디스크의 유주 사용? 아마 이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각각의 어떤 디렉토리나 그런 정보들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크기거든요. 이게 그냥 디렉토리, 간단한 디렉토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4나 8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파일 정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용량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용량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는 좀 보기가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h라고 하는 옵션들을 같이 주시면은
이제 휴머니, 사람들이 좀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게 8K, 64P 아니면 키로바이트 기준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C라고 하는 옵션들을 이렇게 같이 붙이면요. 요거는 현재 디렉토리 정보입니다. 이게 현재 여기 같은 거는 이제 칼리라고 하는 사용자가 이제 디렉토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하 디렉토리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시면 62메가 정도의 용량들을 좀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나머지는 4.9메가 뭐 이렇게 용량들이 좀더 크죠. 이 크다는 것은 이 안에 뭔가 파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특정 디렉토리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용량들이 굉장히 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한다면은 좀 의심해 봐야 할때 여러분들이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DU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유틸리티가 있죠. 그런데 앞에 이제 옵션들을 제가 좀 설명을 다 했죠. S라고 하는 옵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은 현재 디렉토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작업 디렉토리죠. 현재 작업 디렉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미를 아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용량들을 좀더 편하게 볼수 있는 유틸리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NCDU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유틸리티입니다. 저는 이미 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가 과정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 NCDU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약자입니다. 약자이고, 이게 N, 그 다음에 콜스인가? 예, CURSS,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사용량. 이게 이제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디스크 사용량들을 확인하는 유틸리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NCDU라고 하는 명령어들을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리눅스 공간에서 그 디렉토리나 파일들을 이제 목록들을 정리하는 그런 도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도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디스크 용량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만 좀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일이나 디렉토리 정보에서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목록을 하기 좀 좋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하기에 평소에도 좀 사용하기 좋죠. 근데 저를 이제 이런 용량들을 체크하기 위한 목적들, 뭐 분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면은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C가 나오면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DS, 그 아까 앞에서 배웠던 DU죠? 예, DU라고 하는 우리가 디스크 DU, 그 다음에 DF, 그 다음에 유틸리티 NCDU 말이 좀 꼬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PU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용량들을 사용하는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sudo pull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 pull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메모리 용량들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 용량들이 요 정도인데 사용이 요만큼이고 풀이가 요만큼이다. 당연히 이제 메모리 용량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거 형태들로 나오는 것이 이제 메가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옵션들을 붙이면은 1,963메가. 그러니까 2기가 정도 되는 거죠. 2기가 정도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890메가, 486메가가 풀이하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용량이 1,073 정도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라고 하는 명령어들이 또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많이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sudo tab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sudo tab이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즈에서 따지면은 좀 비슷한 것이 작업 관리자 좀 그런 명령어들, 거기에서 이제 CPU하고 메모리 정보들, 상세한 것들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작업 관리자 있는데 여기서 윈도우즈에서 오른쪽에 누르시면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성능이라고 보시면 이런 정보들이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런 프로세스 정보들을 여러분들 확인해서 아, 어디가 CPU하고 메모리 좀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탑입니다. 탑.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탑 명령어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은 현재 이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쪽에 아까 메모리하고 스왑 정보 같은 경우나 풀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CPU의 사용 용량 정보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동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이제 뭐 변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변화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대로 저희가 이제 아파치, 예, 수도,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그 다음에 아파치 2를 예, 시작을 해주시면은 이제 웹 서비스가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CPU의 변화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어폭스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은 여기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곧 파이어폭스들이 이렇게 좀 보이게 될 거예요. 파이어폭스들이 이제 보이고, 여기서 이제 로컬호스트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웹 컨텐츠 같은 경우나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아파치나 이런 것들도 파이어폭스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사용 용량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계속합니다. 증가했다가 이제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하죠. F키를 계속적으로 이제 누르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변화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탑이라고 하는 명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갑자기 이게 공격들이 들어오면 어느 프로세스에서 갑자기 이상 현상이 있는가, CPU가 어디서 갑자기 메모리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버그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메모리들이 막확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용도들로 이제 탑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탑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 어떤 키의 그런 옵션들이 있긴 있어요. 그 옵션들이 여기에서 H라고 하는 옵션들을 주면은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뭔 옵션이야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막 굉장히 헷갈리죠? 요즘 이게 저도 몇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컬러 같은 거나 뭐 라인 같은 거나 좀 보고 싶다. 뭐 마이너 그 대문자 Z 같은 거나 B 뭐 이제 컬럼 있죠? Z 같은 건 이제 컬러죠. 그래도 이제 뭐 사용하고 싶으면은 대문자 Z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뭔가 컬러가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요것들 좀더 보기 편하게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H탑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H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설치하고 난 뒤에 또 다시 H탑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면 이제 옵션들이 조금 더좀더잘 나온 것 같죠? 예, 좀 나오고 서치 같은 경우도 돼요. 그래서 F3키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치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 현재 아파치가 뒤에서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파치 프로세스 정보들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F3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검색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용도로 하면은 좀더 보기 편하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사용 용량이나 그런 것들도 좀 표기가 좀잘 되어 있죠. 예, 그렇죠. 한번 잘 보시면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트드 같은 경우에도 어느 기준으로 이제 소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F5키를 눌러가지고 저희가 트리 구조 형식으로 이게 프로세스들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 동작하고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또 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F5키를 누르면은 현재 오른쪽에 잘 보시면은 이게 트리 구조로 이게 도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게 특정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이 동작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탑이라고 하는 명령어보다는 엔탑이라고 그 H탑이라고 하는 이 도구들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더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파일 시스템 저장 공간들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나 메모리 정보들 확인하는 그런 몇 가지 명령어하고 유틸리티를 좀 빠르게 좀 살펴봤습니다.